정답! 야, 재규 속도가 좀 붙어야 되는 거야. 속도가. 그렇지, 쭉 들어가야 돼. 내가 김지선이다. 다 살려줘! 근데 왜? 살려줘! 65로 갑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 90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실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바지만 바지만 털어내는 거 아니야? 됐어, 자, 다리 풀어, 다리 풀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천천히. 제가 패션 전반에 내가 그렇죠. 조금 위에서 좀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렇네, 나왔어, 나왔어. 옆으로 빼, 옆으로 빼. 싹 빼 지금. 와, 대박. 야, 다음 주에 나오세요. 딱히. 65 성공. 와. 자, 재경. 뭐야, 천천히, 천천히. 아니야. 가자. 지금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오늘의 주인공, 에민 도전. 60cm 림보를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것도 대단하다. 이걸로 지나간다고? 설마. 우와, 설마. 우와. 우와. 야, 이거 대단하다. 바로 10cm 바른 데랍니다. 오케이요? 바로 50으로, 50. 안 돼, 안 돼, 50 안 돼. 바로 50. 설마. 아유, 저 팔이 더 길어. 우와. 우와, 설마.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어떻게 내려? 설마. 나갔다가. 바로 30? 다른 자세래. 야, 이거는 내가 누워도 배가 다 이겠는데. 와, 60cm면 거의 뭐 바닥이 붙었는데요. 바닥이 붙었는데요. 이겼다고요? 거미 같다, 거미 같아. 와, 설마. 우와. 우와. 와, 대박. 붙어, 바로 붙어.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인사해. 승부요. 아, 사나이. 아, 열심히 하네. 사나이네. 열심히 하네. 오늘 주인공의 20살의 결정과 도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터 스파시오 большое.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Это трюк, который я делаю, но как бы ещё в книгу Гиннесса не попал.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동영상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그런 동작인데 팔굽혀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는 루마니아에서 20번 어떤 분이 하셨고 네? 또 2013년에는 올해는 미국에서 31번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에 스타킹 도전 비공식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인공께서 그 도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니까 도전에 큰 박수로 부탁드린답니다. 에민! 뭐야? 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하나!